어디 가십니까, 원장님? 백신 맞으러 갑니다.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러 가요. 원래는 걱정은 안 했는데 구슬이 원장님이 타이레놀 엄청 사가셨다고. 네, 60알 샀습니다. 60? 독성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. 한 번에 두 알씩 하루 세 번 먹어가지고 둘이서 열흘치란 말이에요. 아, 그래, 열흘이나? 네. 이틀째까지 여운이 좀 가는 것 같아요. 3일째 되니까 살만하시대. 살만하다고요? 그럼 그 전까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? 의사들 뭐 이런 단톡방에 맞았다는 사람 많더라고요. 예. 근데 증상이 심하게 온 사람이 없어야지. 아, 정말요? 우린 왜 이럴까 이랬는데. 아, 이거? 맞으러 갈까요? 예, 갑시다. 고! 맞았습니다. 아프셨어요? 아프진 않아요. 아프세요? 맞고 나니까 어떠셨어요, 원장님? 별거 아닌데요? 제가 보톡스 놓는 것보다 훨씬 별거 아닌데요? 밥 먹으러 갈까요? 네! 아, 맞고 나서 이렇게 좀 어지러운 것 같죠? 밥을 안 먹어서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? 반갑습니다. 다른 분이 올리신 것 중에 마침 직후부터 좀 어지럽다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. 근데 10분밖에 안 지났잖아요. 맞은 직후부터. 맛있어? 맛있어? 나도 따가웠어. 잠깐. 맛있죠? 근데 졸리십니까? 네. 어떻습니까? 아무렇지도 않네요. 아무렇지도 않아요. 더 쌩쌩하신 것 같은데? 밥 먹어서 힘이 났습니다. 백신 맞은 지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요. 네. 어떠세요? 아직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네, 팔도 안 아파요. 7시간 30분 정도 됐습니다. 증상은요? 없습니다. 저도 없어요. 어우, 힘이 넘치시네요. 예, 쌩쌩해가지고 병원 정리하고 있습니다. 지금 11시간 지났습니다. 통증 어떠세요? 약간 으슬으슬? 살짝 몸이 따끔따끔? 그 정도입니다. 저도 약간 오한이 드는 으슬으슬한 느낌이 드네요. 통증 스케일로 이제 따져봅시다. 뭔가 통증이 오기 시작했으니까. 가장 통증이 없는 걸 제로.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네. 지금 몇 점이세요? 1점에서 2점? 저도 약간 1점에서 2점이고 네. 보통 TV나 다른 뭐 재밌는 거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통증을 잊어버릴 수 있다. 그럼 보통 한 3점 정도 얘기하거든요. 다른 재밌는 걸 해도 통증이 계속 잊혀지지 않는다. 그러면 4점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은 1, 2점 정도 네. 되고 있네요. 저희는 밤에 또 아플 수 있으니까 네. 저희는 굳이 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. 약 먹으려고요. 그래서 저희는 타이레놀을 먹을 건데 두 알씩 먹을 거예요. 왜 그렇죠?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은 매 8시간마다 두 정씩 복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희는 650mg짜리가 서방정이고 500mg짜리가 속효성이에요. 그래서 아 지금 당장 너무 아프다 그런 분들은 500mg짜리 드시면 좋고 새벽 일어나서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서방정 650mg짜리를 먹으면 되겠어요. 열은 안 나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열을 재보겠습니다. 36.8도 정상입니다. 36.9도 정상입니다. 자, 백신을 맞고 24시간 정도 지났죠? 통증 어떠세요? 조금 어제 밤보다 심해져서 한 3점? 그냥 감기 몸살 걸린 정도? 저는 한 2점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오한 근육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저는 그냥 살이 쏙쏙쏙쏙 아픈 느낌? 오한은 없습니다. 출근하고 나니까 점수가 3점쯤 된 것 같아요. 좀 으슬으슬하고 춥고 허리도 아프고 약간 그래요. 지금 타이레놀을 먹으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당장 아픈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나중에 더 아플까봐 그런 점이 좀 마음이 무거워요. 몇 점 아프세요? 안 아픕니다. 저도 제로. 좀 서운한 느낌도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. 통증 스케일 1에서 10까지 봤을 때 0.5쯤밖에 안 아프거든요. 원래는 성인은 두 알씩인데 다 먹고 자면 약균 떨어질 때 아플 수 있으니까 지금 한 알씩 한 알씩 계속 먹고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0이에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예. 진짜? 예. 그렇지만 또 밤에 아플 수 있으니까 저도 한 알 먹고 자려고 합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지 얼마나 됐죠? 만 이틀하고 12시간 된 것 같아요. 3일째 오후 네.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다. 열감 있으세요? 없습니다. 통증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오늘은 하루 종일 열감도 없고 약간 피곤하긴 했지만 특별한 증상 없었습니다. 저도 약간 피곤한 거 빼고는 진짜 네. 아무것도 없었어요. 거의 증상이 심하지 않게 넘어간 걸로 할게요.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은 네. 보도로 인해서 인지적인 편향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해요.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맞는 게 낫긴 하거든요. 유튜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기를 보면은 부작용 이 심해서 몸살기나 이런 열감이 심한 분들도 많더라고요. 저희처럼 무증상으로 지나간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웠죠. 그래서 특별히 너무 힘들진 않게 지나간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실제 아픈 거보다 조금 아팠는데 네. 더 아플까 봐 걱정됐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맞자마자 어지럽다 그랬잖아요. 밥을 안 먹어서 어떤 거 아닙니까?
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일간의 후기를 영상을 남겼는데요.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수술방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주변에 맞은 분들이 나이가 어린 분들이다 보니까 몸살기나 오한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신 분도 있었다고 하고 또 너무 심해서 응급실까지 오신 분도 있었다고 해요. 사실 응급실까지 와도 해줄 거는 없거든요. 또 역시 진통제 맞고 수액 달고 그냥 기다리는 건데 그걸 다 알면서도 병원에 응급실로 오셨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아프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후기를 또 남겨주시고 저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분들은 심하지 않은 대로 또 후기를 남겨드려야 또 올바르게 균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3일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